걸고. 지금 여기서 이제 휘발유 냄새까지 비슷해 같이 나왔지. 이 차량은 피아트 500 1.4? 네, 1.4. 1.4 배기량이 1400cc인 차량이고 엔진이 부조를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엔진 경고등이 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그 차가 절절절절 떠는 증상으로 해서 입고가 되었고 점검을 했는데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고 입고를 하셨어요. 입고하셨을 당시에 이 점화 코일 그리고 점화 플러그 4개를 다 교환을 하고 방문을 하셨고요. 일단은 플러그를 뺐을 때 1번 실린더의 플러그가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와 오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이거 오일이야 뭐야? 센터에서는 밸브 쪽도 문제가 있어서 엔진 뭐 거의 오버홀 견적을 하고 그랬던 거 그러면 엔진을 좀 돌릴 수 없나? 크랭크를? 크랭크를? 하단으로 내릴 수 없나 이거? 지금 압축이 차는 거잖아. 플러그를 다 빼야지 뭐. 플러그를 다 빼서 벨트로 돌리면 돌아가지 않을까? 벨트로야? 어. 손이 끌리지 않을까? 벨트로 돌리면. 못 돌릴까? 올려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플러그는 지금 1번은 젖어있는 상태고 2번, 3번, 4번은 불완전 연소돼서 새카맣게 지금 플러그가 전극이 상태가 돼요. 일단 1번을 한번 봐야지. 돌아가면서? 아니 지금 카바 내가 이렇게 누르면 눌려지는 거 아니야? 어? 안 눌려질까? 이거 무슨 액센트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거 흡기 쪽에 바노스 같은 게 또 들어가더라. 쓸데없는 걸 집어넣네. 여기 밸브 떨어진 같은 게 들어가더라. 크라이슬러가? 이 우용차가 흡기만 솔레노인 4개 안에 많이 똑똑해졌네. 현대 엔진 갖다 쓰는 애들이. 이거를 일단은 1번 실린더만 젖어 있었으니까 내시경으로 한번 안에를 확인해 볼게요. 보자. 피스톤은 일단 되게 많이 젖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스크래치 있는데? 실린더가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고 이게 히팅하지 않으면 이러기 힘든데? 이게 피스톤이 여기에 팽창해서 녹았어. 여기. 이게 알루미늄이잖아요. 이거. 피스톤이 녹은 거라 이거 아마 오버히트를 심하게 했을 것 같은데 요거가 피스톤 찌꺼기가 올라와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엔진술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이거. 여기 피스톤 빵꾸 났네 이거. 이게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녹았어. 이런 쪼가리들 피스톤 녹은 쪼가리들이 여기 붙어 있고 오일이 그냥 위로 올라온 거지 뭐. 여기도 쪼가리고 그냥 이게 블루바이가 나왔던 이유도 피스톤이 녹았으니까 여기서 크랭크 케이스로 바로 폭발 압력이 들어가서 나왔다고 봐야겠지. 엔진 사망이네. 이거 볼 것도 없네.